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화분을 들고 왔는데요. 저는 화분을 항상 필요할 때 바로바로 사는 게 아니라 여름이나 겨울에 다육이 쇼핑을 안 하려고 이쁜 화분을 구경하면서 한두 개씩 사면서 모아요. 지금부터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망은 제가 우선 준비해놨고요. 저는 마사를, 이렇게 씻어진 마사를, 잘 씻어진 마사를 대립으로 화분 밑에 깔아줄게요. 하고 제가 여기 보시면 배양토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흙 비결은 뭐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요번 연도부터는 화산석을 첨가했어요. 화산석은 원래 안 넣었거든요. 이렇게 깔아주세요. 자, 하여금 제가 대충 정리는 했긴 했는데, 약간 떨어진 거. 뿌리 정리는 따로 해주셨더라고요. 뿌리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얼굴을 살펴보고, 뿌리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이렇게 45도 살짝 눕혀준다 생각하고 가운데로 맞춰주시면 돼요. 저는 분갈이 할때 가장 힐링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모양을 나중에 잡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고.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딱 되고 나면 얘를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살살 올려주면서 흙을 밀어 넣어주세요. 원래 다육이는 큰 화분에 심으면 안 되는데, 이 라울은 자구 번식도 잘 되고, 이 화분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조금 일부러 큰 화분에 심어줬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닿는 곳까지만 흙을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손으로 때려요. 뿌리가 펴지면서 위로 올라오겠죠? 뿌리가 펴지면서 위로 올라오겠죠? 저도 분갈이 하면서 영상도 많이 보고 네이버 블로그도 많이 찾아보면서 터득하면서 이렇게 때리고 했는데 진짜 고수분들도 이렇게 때리시고 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되나봐요, 그런 게. 자, 저는 여기에 이 보이시는 이게 세립이에요, 세립. 세립을 넣으면 보기에도 좋고 이게 고정이 참잘 되더라고요. 뭐 통풍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는 잘 키워왔으니까 이렇게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분 좋게 이쪽으로 기울어졌네요. 그러면 이럴 때 돌벽에는 해주면 되는데 돌벽에는 나중에 주는 걸로 하고 이 마다로 아래쪽에다가 살살 밀어 넣어주시면 자연스럽게 고정도 됩니다. 사풍처럼 너무 이쁘네요. 녹을 것 같아요. 자, 완성된 아이는 여기 놔두고. 제가 왜 똑같은 화분을 이렇게 샀냐면 저희 집 예전에 공방에 갔을 때 이런 화분을 하나 샀었는데 여기에 라울을 심으니까 굉장히 색감이 이쁘더라고요. 이 미묘한 버건디 색상이 저는 이 색깔이 너무 좋아해요. 이 약간
피잭이라고 하죠. 버건디. 집에 보면 화분이 대부분 다 피를 흘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합식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망을 깔았으니까 굵은 마사 깔고 배양도 살짝 깔고 저는 다른 다육이들은 1년에 한 번씩 분갈해주는데 라울은 잔뿌리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뿌리 번식도 약간 자구 번식이 잘 되는 애들이 잔뿌리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잠시 어디가 있을까? 쪼매니? 쪼매니? 이게 입구가 좁아서 분갈이 할 때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냥 우선 대충 잡아놓고 이렇게 흙을 밀어 넣어주세요. 살짝 머리끄댕이를 아프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그래야 뿌리가 펴집니다. 초보분들은 라울은 꼭 사서 키워보세요. 정말 힐링돼요. 얼굴에 물듦이 가장 빨리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고 니노. 자, 이게 심었습니다. 자, 티피를 이제 심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 심을지 아니면 여기에 심을지. 이게 확실히 이쁘네요. 제 눈에 보석이라고 버건디가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심을 겁니다. 자, 깔망 우선 깔았으니까 이렇게 굵은 마사를 깔아주세요. 걸쳐서 흙을 밑에다가 부어주시면 뿌리가 알아서 펴지겠죠? 저 예전에 4년 전에 그때는 다육이 심을 때 어떻게 심는지 몰라가지고 뿌리 위에 있는 목대 있죠? 거기까지 심어버려가지고 물러 죽인 애들도 많았어요. 다 죽이고 나니까 이제 이쁜 얼굴도 볼 수 있네요. 이렇게 살짝 여기 보시면 뿌리가 살짝 떠 있거든요. 이렇게 떠 있죠. 이럴 때는 여기를 살포시 눌려주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쳐서 이 물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보이시면 지금 잘 들어갔죠? 흙 조금만 더 채워줄게요. 예전에는 작은 아이를 사서 큰 화분에 심어서 크게 키워야지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웃자라고 너무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얼굴보다 작은 하지만 화분은 긴 이런 곳에 심으니까 얼굴도 더 돋보이고 물들 때도 빨리 물이 들더라고요. 마감 토를 이렇게 밀어주세요. 밀어줘야 얼굴도 고정이 되고 뿌리 활착도 잘 됩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하엽을 떼주면 약간 귀 파주는 것 같아요. 귀딱지를 뜯어주는 그런 시원한 느낌이랄까? 비유가 너무 지저분한가요? 완성! 이뻐라! 너도 이쁘다! 다음은 누구로 정해볼까? 핑크팁스. 네. 서비스. 어우, 목대가 참 굵구나, 너. 꿀벅지야, 꿀벅지. 니가 이쁘게 튀어줄게. 저는 요런 꽃같이 생긴 애들은 그냥 이 10cm분에 다 심어요. 그래서 이 베란다에 일광욕 받기도 편하게 나열해놓으면 너무 이뻐요. 제가 다음에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얼굴은 크지만, 얼굴은 얘한테 좀 크지만, 크게 키울 거 생각해가지고 자, 저는 여기에는 깔망을 깔지 않아요. 저는 제일 큰 대립을 쓰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빠지지 않는답니다. 한 2cm 정도 깔아주시고요. 이렇게 그냥 손쉽게 위에 한 1cm 정도 남겨두고 이렇게 좀 채워줍니다. 이 크부는 심을 때도 편해요. 자, 얘는 목대가 있죠. 여기 보시면 목대가 보입니다. 그죠? 목대가 다 파묻혀 버리면 나중에 물 먹다가 고사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좀 화분이 크긴 하지만 나중에 커진 모습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는 마사로 목토를 해줍니다. 자, 얘도 잎이 좀 있으니까 목대를 살짝 빼지게 해주면서 이렇게 해도 다육이 안 죽어요. 더 좋아해요, 이러면. 자, 라스트로 한번 더. 이쁘게 크거라! 나중에 이만큼 오겠죠? 핑크 팁스입니다. 그 다음은 대망의 도로시시를 심어 드리겠습니다. 어우, 이뻐라. 어떻게 이렇게 문양이 뭔가 픽셀 같아요, 픽셀. 뭔가 이그 컴퓨터 안에 있는 칩 같아요. 오, 이뻐라.